연을 잘 만난다. 이렇게. 지구에서 사람은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능력자다. 요 단어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창조적 주라는 거라. 자신이 이제 창조가 돼요. 좋은 년 반날 일을 쥐를 불현해야 된다고. 그래야 수확할 거 아니에요. 창조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콩을 심어서 콩을 수확하는 창조잖아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발로 선지식 만나기로 넌 쥐를 불현해야 된다. 그래야 수확하지. 좋은 년 만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좋은 년을 만나겠다고 쥐를 뿌리다. 근데 이건 더 중요한 게 있다. 뭐가? 만났는데 좋은 년인지 몰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년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천전에도 부처님께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좋은 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좋은 년이 뭐를 좋은 년이라 하냐.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가 성실한 이분이 좋은 년이다. 그런 분을 만나거든 함께 하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무소의 부처님 홀로 가라. 왜냐 옆에 사람이 자꾸 부정적으로 에너지를 보내면 혼자 가는 것보다 오히려 힘들거든. 그렇게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가. 그럼 좋은 년이 뭐냐는 것을 하실 때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이렇게 일러줬으면 그럼 다 일러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만나요. 이렇게 한 사람이 다가 여기서 또 물어봐야 되잖아. 현명한 분은 어떤 분이 이래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안 하고 막 일러줬다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또 현명한 분이냐 일러줬다고 현명은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그지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소중히 하고 그러면 그 말은 야 그런 분을 만나야겠고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지. 그런 분을 만났다 그럼 내가 그 레벨이 안 되면 어떻게 오래 같이 살겠어요. 내가 현명하게 살고 있어야지 현명한 분을 알아볼 줄 알지만 만났을 때 오래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지혜롭게 자신이 전지전능 능력자인지고 원래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면 변하지 않는 뭐 법칙인 인연과거의 법칙을 적용한다. 그럼 내가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분 보면 딱 알아맞추고 적응하고 뭐 함께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 다음 걸 안 물어봐. 그러니까 뭐 듣긴 들었는데 자기 게 안 된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만나서 예의 바르다 보니 자신은 본인의 노력과 주의 그런 부분에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늘 고마워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기가 이런 거 하나도 고마워 표현을 안 한다. 그럼 자기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거 할 때 다른 사람은 듣고 있는지 안 하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게 딱 보이잖아. 감사를 표현 안 하지. 갑자기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예의 바른 분이고, 그러면 그 예의 바른 분하고 함께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성실한 분은 자 약속을 지키는 원칙으로 딱 세워놓고,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존중과 상호원전. 항상 존중이 앞에 따르면 상대는 먼저 존중. 그리고 상호원전. 서로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자연의 법칙 하는 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대를 존중해서 할 줄 알아야지. 특히 약속을 지키는 게 성실이에요. 이거 잘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보통 사람은 성실해 뭐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 성실한 줄 알았고 그런데 불신이 아무리 하세요 약속 안 지켜 그렇다면 성실이 그럼 근처도 못 가. 열심히 하는데 약속 안 지킨다 그럼 까네. 성실한 아니고 이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부터 성실한 삶을 못 살고 상대가 성실한지도 판단을 못해. 그렇게 성실한 분하고 오래 갈 수가 없어. 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지구는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 즉 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연 중에 좋은 연은 뭐냐면 이걸 물어야 된다.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좋은 년만 있는 게 가장 좋은 년이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년은 무심해서 살아주는 거라는 거죠. 그 무심해서 살아주는 게 제일 쉽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분별 안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가장 좋은 년이 된다는 거예요. 2년 전년 다 빼고 가장 좋은 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알고 내가 가장 좋은 년이 되어주겠다고 마음을 내. 가장 좋은 년을 만나겠다가 아니라 그럼 내가 늘 무심해서 살아주는 요번 돈을 타다 보면 혼날 자기는 무심해서 살아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고 무심해서 살아주는 분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 오래 못 가. 왜 서로 안 맞아. 그래서 서로 피곤하지 않게 각자 살자. 각자 살아도 되잖아요. 예. 레벨이 같은 사람들 살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서 좋은 년 만나도 씨를 뿌려놓았고 근데 좋은 년인 줄 알아보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가장 좋은 년은 또 무엇인지 자기가 가장 좋은 년이 돼서 살아주겠다는 이 시까지 뿌려야 그래 너의 좋으면 그것도 가장 좋은 년하고 같이 함께 그것도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창조 주라 창조 이렇게 말해요. 씨를 많이 뿌려 놓으세요. 좋은 년 가장 좋은 년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